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육군 39사단이 오늘부터 함안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39사단은 오늘부터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다음 달 5일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39사단은 1955년 경기도 포천에서 창설돼 같은 해 7월 현재 창원시 의창구 중동으로 옮겼으며 통합 창원시의 가운데 위치해 도시 발전 측면에서 이전이 추진돼 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10여 명을 폭행한 함양의 한 담임 교사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신병력에 있는 교사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완치 때까지 학생 지도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어제 경찰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거제에서 열린 흑남 철수 기념행사에 참석해 흑남 철수는 미국과 한국인들이 협력해 이뤄낸 기적 같은 일로 1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축사에서 흑남 철수에서 보여준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가 지금도 이어져 양국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경남 항노화 바이오산업학술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100여 명이 참가해 정부의 항노화산업 지원 정책과 국내의 항노화산업 성공 전략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사례 소개가 진행되고 항노화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토론도 이어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효순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어제 저녁 별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모임은 이효순 할머니가 창원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52명으로 줄었습니다. 창원 광역시의 승격과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창원 광역시 승격은 옛 창원 마산 진해가 자치구가 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남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첨단 산업 등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창원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로 조종사 가족들이 관광을 해 물의를 빚은 이후 경상남도가 헬기 회사와 조종사를 상대로 청렴 교육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산불 방지 기간이 지난 15일로 끝남에 따라 헬기 운영회사 7곳과 조종사들을 불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일에 3배에 이르는 징계성 운행을 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